2절 자바 FX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작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자바 FX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면 먼저 메인 클래스부터 여러분이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메인 클래스는 클래스를 이와 같이 선언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상속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요. JavaFX Application이라는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인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도큐먼트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자, 오라클 사이트에서 자, 여러분이 자, 다운로드로 자, 가시면 자, Java for Developers라고 하는 링크가 있고요. 자, 여기서 Java SE 도큐멘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Java SE Technical Documentation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레퍼런스에 보면 Java FX API Documentation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Java SE API Documentation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와 같이 별도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에 지금 이 사이트를 이제 추가를 하면 좋겠네요. 자, JavaFX API Documentation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자, FX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들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JavaFX Application이라는 패키지를 클릭을 하면 자, 클래스에 자, Application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클래스는 반드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상속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start 메소드는요, 그 UI를 생성을 하고 그 이와 같은 윈도우 창을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start 메소드는요, 코드에서 직접 호출을 할 수는 없고요, 메인 클래스에서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 메인 메소드에서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정적 메소드인 런치를 호출함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start를 호출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Java FX 애플리케이션은요, UI를 생성을 하는 스레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메인을 실행시켜주는 이 메인 스레드 이외에 UI 생성용 스레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Java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인데요. 그 스레드를 이 런치 안에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Java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이 스타트를 호출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이 메인에서 이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정적 메소드인 런치를 호출함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스타트가 호출하도록 그렇게 작성을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스타트 메소드의 매개값을 보면요. 이 스테이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지는요, 바로 이 윈도우 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극장에서 이와 같이 무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윈도우도 이 무대와 동일한 개념이다라는 뜻에서, Java FX는 이 윈도우를 이 스테이지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나오는 윈도우라고 해서, 지금 매개 변수 이름이 primary stage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start 메소드는 매개값으로 제공이 되는 이 primary stage를 이제 show함으로 해서 이렇게 윈도우 창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Eclipse에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17장 첫 예제이기 때문에
17장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챕터 17로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자, 그리고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래서 패키지는 2절이니까 섹션 02 example 01 application start라고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인 클래스를 작성을 할 건데요.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할 때 이제 이름을 app main이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글자 크기가 좀 작은데요. 프레퍼런스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의 칼라인 폰트에 베이직의 텍스트 폰트를 좀 크게 키워보죠. 그래서 한16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폰트를 좀 바꿔볼게요.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는 반드시 뭐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클래스를 상속을 해주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이제 임포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Ctrl Shift O 키를 동시에 눌려서 Organize Import를 시키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클래스가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당연히 JavaFX Application 패키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inish를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추상 메소드인 start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에러 표시를 지금 내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add on implemented 메소드를 선택을 해서 이와 같이 start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은요, 여러분이 이 클래스가 JVM에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를 하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정적 메소드인 런치를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런치에다가 여러분이 실행 매개값 args를 매개값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런치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정적 메소드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도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도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런치 메소드는 내부적으로 JavaFX Application Thread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그 Thread가 이제 이 Start 메소드를 이제 호출시켜 줄 겁니다. Start 메소드의 매개값으로 들어오는 이 Primary Stage는요, 처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첫 윈도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를 이제 보여주도록 이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면
윈도우 창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자, 창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바 FX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FX 애플리케이션은요, 그 내부적으로 호출이 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메소드는 각 단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호출이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우리가 런치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런치가 호출이 되면요, 메인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메인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객체를 생성하고 난 다음에는 자 ini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시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init을 이제 호출시켜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init은 application이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 init이 호출이 되더라도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init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init의 용도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순서만 쭉 볼게요. 자 init이라는 메소드 다음에는 이 start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start 메소드는 UI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윈도우 창을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tart가 호출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윈도우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도중 사용자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이 됨으로 해서 그 윈도우를 이제 종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윈도우를 종료할 때 여러분이 플랫폼 exi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 윈도우 우측 상단에 있는 그 종료 버튼 있죠. X라고 되어 있는 작은 종료 버튼. 자, 여기 윈도우 창이라 그러면 여기 X라고 하는 작은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윈도우, 즉 스테이지죠. 이 스테이지가 닫히면 stop이라는 메소드가 자동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stop도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메소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이 start라는 메소드만 우리가 재정의를 자 했는데요. 그 저번 예제에서는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 init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stop이라든지 하는 이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필요한 코드를 이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면요. 런치가 호출되면은 자, 메인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되어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init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start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요. 코드에서 플랫폼 exit 또는 사용자가 윈도우 우측 상단에 있는 이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stop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자바 FX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이들 메소드를 실행시키는 스레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런치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요. 내부적으로 두 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로 자바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고요. 자, 또 하나는 JavaFX 런처입니다. 자, Java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는요, UI를 생성하고 변경을 하는 스레드고요. JavaFX 런처는요, 요 init이라는 메소드만 실행시켜주는 스레드예요.
그래서 그 메인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스레드, 그리고 스타트 메소드를 호출하는 스레드, 그리고 스탑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스레드는 전부 다 Java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하고요. 요 인인만 Java FX 런처 스레드가 실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그 이 Java FX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UI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스레드 이외에 다른 스레드가 UI를 생성하고 변경하게 되면요, Java FX 애플리케이션은 예외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UI 생성 코드, UI 변경 코드는 반드시 이 스레드 상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여러분이 UI를 생성하는 코드나 변경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init은 Java FX 런처라는 스레드가 실행하는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UI를 생성하거나 변경한 코드를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바 FX 라이프 사이클 예제를 이클립스에서 그 작성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키지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래서 패키지를 하나 만드는데, 자, example 2에 application life cycle이라고 줄게요. 자,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 app main.java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 패키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상속을 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start라는 메소드를 자 제정해야 되고, 메인 메소드에서 launch라고 하는 정적 메소드를 호출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죠. 자,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launch라는 메소드가 이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이 되면요, 자, 메인 스레드가 이제 결국 그 런치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런치 내부에서는요, 두 개의 스레드가 생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스레드, 즉 Java FX Application 스레드가 이제 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뭐를 호출하냐면, 이제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했죠. 이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는데, 자, 생성자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app main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는 이제 기본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매개값 같은 것을 주면 이제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기본 생성자로 선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생성자를 이제 호출할 때 우리가 그 문자열을 하나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현재 이 자 생성자를 호출하는 스레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thread.currentThread.getName을 호출해서 이 스레드가 자, application, 자, app main이라 줄게. app main, 자, 생성자를 호출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 줘 봅시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그러면 결국 런치가 실행이 되면서, 자, 런치 내부에서 생성된 Java application 스레드가 이제 얘를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얘가 실행이 될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죠.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콘솔 창에 보면은 Java FX Application Thread가 생성자를 호출했다. 이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떤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까? 이닛이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메소드인 이닛을 호출시켜 주는데, 자, 그것을 재정의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이닛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해서 자 여기다가도 똑같이 자 요 코드를 자 작성을 하고요. 자 여기는 이닛을 호출했다라고 자 변경을 시켜 볼게요. 자, 요 init 메소드는 자 어떤 스레드가 실행한다고 그랬죠? 예, Java FX 런처가 실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행을 다시 해보면요. 자, 여기에 콘솔 창에 보게 되면 자 Java FX 런처라고 하는 스레드가 요 init을 호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 init 안에는요, 여러분이 UI 생성 코드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Java UI를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스레드는 Java FX Application Thread에서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init 안에는요, 여러분이 UI 생성 코드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init의 그 역할은 자, 이어서 이론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init이 실행되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 start라는 메소드가 호출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start 메소드를 호출하는 스레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 코드를 잡아넣고요. 자, star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와 같이, 자, Java FX Application Thread가 start를 호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art 메소드에서 여러분이 UI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실행시켜주는 코드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UI 생성 코드가 오기 때문에, 이제 이 start는 당연히 Java FX Application Thread가 이제 호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하다가 윈도우 창을 이제 닫는다든지 다시 말해서 자, 여기 있는 이 X 버튼을 이제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윈도우 창이 이제 닫히는데 자, 이 X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메소드가 바로 stop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stop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위에 있는 자, 콘솔 출력 내용을 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start까지 호출이 되고요. 바로 이 윈도우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X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자, 스탑이 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Java FX Application Thread가 이제 호출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수 있네요. 자, 여러분이 그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자, 잘 이해를 해 두어야만이 그때그때 이런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필요한 코드를 잡아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닛은 다음 이론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주로 실행 매개값을 그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할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 스타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기 직전에 마무리해야 될 코드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이제 UI를 생성하는 코드가고요. 그래서 그뭐
일반적으로는 이 스타트 메소드만 이제 재정의를 해서 많이 개발하시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메소드가 추가적으로 더 있으니 필요할 때 재정의를 해서 여러분이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 클래스 실행 매개값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이클립스에서는 실행 버튼을 누르면 막바로 실행이 되지만 여러분이 그 명령 프롬프트, 즉 명령 라인에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이와 같이 이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할 때그 실행 매개값으로 이와 같은 형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시가 두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IP라고 하는 자 키가 들어갑니다. 키명이죠. 그리고 equal 이제 키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또 대시가 두개 들어가고 키 이름과 또 equal 키 값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쌍으로 이렇게 작성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자, Java FX 애플리케이션이 받아서 실행할 때 이제 이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이 정보를 얻어내느냐면요. 바로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이런 정보를 얻어서 Java FX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init 메소드를 재정의한 다음에 여러분이 자, 여기에 있는 이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면요. 그 getParameter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데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Parameters라는 객체를 얻은 다음에 그래서 이 객체에 그 getRow라든지 또는 getNamed라든지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면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getRow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return 타입이 자, list collection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getNamed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return 타입은 바로 map collection 타입이에요. 자, getRow는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row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두 번째 row로 보고, 그래서 이거와 이것을 리스트 컬렉션에 담아서 이제 리턴하는 거고요. 자, getNamed라는 메소드는 요 IP를 키로 해서 자, 요거를 값으로 저장한 자, 엔트리를 만든 다음에 맵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포트를 키로 해서 자, 51을 값으로 한 엔트리를 맵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보다는 아마 이 메소드가 좀더 유용할 텐데요. 그래서 IP로 막바로 이 값을 얻는다든지 포트로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키명을 가지고 검색해서 이 값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문자열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파싱을 해서 이제 분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맵 컬렉션 타입으로 얻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추출을 합니다. 메인 클래스의 실행 매개값을 얻어서 여러분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에 제공을 하는 예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저번 예제에서 만들었던 app main.java를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pp main의 소스를 보게 되면 바로 여기 init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그이 init 메소드의 용도는 결국 이 클래스를 실행할 때준그 실행 매개값을 이제 받아서 Java FX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이제 실행을 할때 이제 매개값을 이제 이렇게 주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제 매개값을 그 주는 방법이 자, 여기에 이걸 막바로 이제 실행하면 안 되죠. 이걸 막바로 실행하면 안 되고 여기에 run configuration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서 그 여러분이 여기 아규먼트에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분 이클립스에서는 여기서 이제 줄수 있지만 실제 실행할 때는 뭐 이클립스가 없기 때문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명령 프롬프트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패키지가 시작되는 곳에서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챕터 17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이 위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복사를 해서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실행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는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자, 해서 자, 체인지 디렉토리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챕터 17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src에는 이제 .java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in이라는 디렉토리에 클래스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bin 디렉토리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하고 나서 여기서 java 자, section 02 exam 02 application life cycle에 자, mmain을 실행시켜 줄 겁니다. 자, 실행 매개값으로 자, IP 값을 줄 건데요. 그래서 192.168. 자, 10.5로 주고요. 그래서 포트 값으로 자, 51번을 주고 실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두 매개값은요. 자, 여기 메인 메소드에 자, args로 전달이 되고요. 자, 이 매개값은 다시 런치를 실행할 때 전달이 됩니다. 런치는 이 매개값을 받아서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parameters라는 객체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init이라는 메소드가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저장되어 있는 parameters 객체를 얻어서 IP와 포트 번호를 이제 얻어내면 되겠죠. 자, 한번 얻어 봅시다. 그래서 parameters 객체를 얻어내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자, get parameters 메소드로 자, parameters 객체를 얻어내고 자, 키와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map collection 타입으로 얻기 위해서 자, params에 자, params에 get named를 호출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IP를 키로 IP 주소값이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트를 키로 해서 포트 번호가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하나씩 얻어보죠. 자, IP는 자,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포트도 자, 이렇게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자, 출력을 해주고요. 자, 포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력을 해보죠. 자, 이제 컴파일을 하고요. 자,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돌아가서 자,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자, 엔터를 치면 자, 이와 같이 mmain이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콘솔에 보면요. IP 값과
포도값이 잘 출력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준이 매개값, 즉이 값과 이 값이 자바 FX 어플리케이션에서 잘 얻어서 출력을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이제 다른 메소드에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지역 변수로 선언하는 것보다는 요 위에 그 필드로서 자 이거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저장을 이제 해두면 이제 여기서는 자 이렇게 IP와 포트를 선언하지 않고 필드에 있는 IP와 포트에 이제 저장을 이제 해주면 다른 메소드에서 이 IP 포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자바 FX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대와 장면에 대한 용어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무대에서 그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영화관에 가보면 영화관의 스크린이 무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스크린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 장면인데, 그래서 자바 FX는요, 그이 무대를 그 스테이지라고 하는 객체로 이제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윈도우 창에 나오는 내용, 그 내용을 자바 FX는 그 장면으로 이제 그 가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윈도우 창이라면 자, 이 윈도우 창이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무대가 되는 거고요. 스테이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스테이지 안에 나오는 이 내용, 이 내용이 바로 장면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자바 FX는요, 이 장면을 자바 FX 신 패키지에 있는 바로 신 클래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윈도우에 어떤 내용을 넣고 싶다면 바로 이 신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이 스테이지에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신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이와 같이 자.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생성자 매개값으로는요. 자, 페어런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그 장면 안에 들어가는 내용, 실제 내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자, 스테이지가 윈도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스테이지에 자, 나오는 내용이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장면에 실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페어런트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런트는 컨테이너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보면. 그래서 내용의 제일 위에 있다고 그래서 루트 컨테이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객체다. 그래서 루터 컨테이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페어런트가 씬을 만들 때 매개값으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씬을 만들기 전에 이 페어런트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이제 여기다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만드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런트의 이제 밑에는 뭐 다양한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들이 이제 배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제 씬 장면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자,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자, 스테이지는 윈도우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윈도우죠. 다시 말해서 이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에 생성된 씬을 자,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스테이지는요. 그한 번에 하나의 장면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지에 두 개의 장면을 가질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나의 윈도우에는 하나의 장면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셋신 하고 나서 이렇게 보여줄 장면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싶다면 다시 새씬 이렇게 하고 다른 씬을 잡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씬을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스테이지가 씬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스테이지를 쇼하게 되면 바로 윈도우 창이 실행이 되면서 이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씬을 만들어서 스테이지에 설정하는 예제를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패키지가 많아지면 이런 형식으로 보게 되면 좀 불편하니까 자, 계층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 하이어라키컬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exam03에 자, 스테이지와 자, 씬에 대한 내용이다 해서 자, 이와 같이 자, 패키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제 1에서 만들었던 app 메인을 복사해서 자, 그대로 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현재 씬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씬을 만들어서 이제 설정을 해줄 건데요. 자, 씬은 자,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씬의 생성자 매개값은요, parent 객체가 오는데요. 그래서 parent는 여러분이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를 객체로 만들어서 매개값으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주로 그 컨테이너 클래스들이 이제 이용이 되는데요. 컨테이너 클래스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자, 루트 컨테이너다 해서 자, 루트라고 해서 자, 넣어주고요. parent의 하위 클래스로 vbox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box는 수직으로 컨트롤을 배치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뒤에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그 루트 컨테이너, 즉 페어런트 객체 안에 이제 여러분이 다양한 이제 컨트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이 루트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미드스와 자, 헤이트를 각각 자, 350과 자, 15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배치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이 V박스에는 라벨이라는 컨트롤 하나와 그 다음에 버튼 컨트롤 하나를 넣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라벨과 버튼은 나중에 이제 컨트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자,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로 한번 여러분이 작성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벨 컨트롤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라벨에 자, 텍스트를 설정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hello java fx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벨은, 지금 여기서 제가 잘못 임포트를 했는데요. 사실, AWT에 있는 라벨을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임포트를 지우고, 자, 다시 한번 Ctrl Shift O를 누르면, 자,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Java FX로 시작하는 자, 라벨을 선택을 하시도록 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라벨에 들어가는 글자의 그 크기를 좀 조정을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글자의 크기를 50픽셀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폰트도 마찬가지로 자, 자바 FX로 시작하는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벨은 단순한 거예요. 그 글자를 표현하는 컴포넌트인데요. 자,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이제 헬로우 자바 FX라는 이야기고요. 글자의 크기가 이제 5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버튼을 만들고, 이런 버튼은 뭐 아시죠? 이런 것들이 다 버튼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자바 FX로 시작하는 버튼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버튼 위에 글자를 자, 확인으로 이렇게 설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은 바로 이 라벨과 버튼을 자, 어디에 추가를 하냐면은 결국 이 루트 컨테이너에 이제 추가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루트 컨테이너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 루트 컨테이너에 get 자, children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add 이렇게 하고 자, 라벨과 자, 다시 버튼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라벨 숫자가 틀렸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루트 컨테이너, 즉, 페어런트 객체가 완성이 되고요. 이제 그거를 씬을 만들 때, 자, 이와 같이 매개값으로 전달을 해주면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제 씬이 만들어지고, 자, 이것을 이제 그 스테이지,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장면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 점, 자, 셋 씬,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다가, 자, 씬을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자,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Hello Java FX는 라벨이고요. 그래서 확인은 이제 버튼이죠. 그래서 두 개의 컨트롤이 V박스에 추가가 됐고요. 이 V박스가 씬을 만들 때 이제 제공이 된 거죠. 그럼 결국 씬이 자, 결국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씬을 자, 무대, 즉 스테이지의 장면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V박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컨트롤 배치를 시키는데요. 자, 이거를 좀 중앙으로 옮겨보죠. 이걸 중앙으로 좀 옮겨서 보기 좋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set alignment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주는데 포지션은 센터로 이렇게 맞춰주고요. 라벨하고 버튼의 수직 공간을 좀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set spacing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뭐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우리 V박스 할때 다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렬과 간격을 이제 조정하는 코드다. 뭐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한번 다시 해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자 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윈도우의 정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20은 여기서까지의 간격이 20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윈도우에 내용으로 이제 신이 들어갔고요. 신의 뭡니까? 루트 컨테이너가 V박스니까 결국 이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일단 그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의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윈도우에 그 제목이 없다 그죠? 그래서 윈도우에 이제 제목을 주려 그러면 바로 이 프라이머리 스테이지가 이제 윈도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 보면은 set titl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주시면 됩니다. app main이라고 이렇게 한번 줘보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제목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에 여러분이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종료가 되지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번에는 이 버튼을 누를 때도 자,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종료하게끔 하려 그러면 자, 이벤트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벤트 처리는 다른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줄만 이제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버튼에서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러분이 그 윈도우가 닫히도록 이제 그렇게 이벤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버튼 점 set on action이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액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자, 플랫폼 .exit를 호출을 해서 자, 스테이지를 이제 닫아줍니다. 자, 람다식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자, 매개 변수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실제 실행한 이제 코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setOnAction이라는 메소드는 버튼에서 액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 결국 이 메소드를 실행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플랫폼.exit는요. 제가 그 라이프 사이클 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바 FX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할 때 바로 이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시스템 그 엑시트를 사용해도 좋아요. 그래도 뭐 둘 다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platform.exit가 자바 FX에서 제공해주는 그 종료 코드입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고요. 자,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의 목적은요. 이게 V박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벤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씬을 자, 만들어서 그 윈도우 즉 뭡니까? 스테이지 객체에 설정함으로 해서 자, 윈도우의 내용이 이제 나온다는 이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이 코드들은 차츰차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습하게 될 거니까 지금 당장 모르시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